오늘 뭐 하고 있어요? 위선 덩어리야, 위선.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류의 99.9%가 위선자야. 거의 100%야. 나머지 1%, 0.001%는 양선자야. 맞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못마땅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직접 와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러 온 거야. 그 환경이 뭐냐? 제도. 중산주의. 중산주의라는 제도로 150 국민 배당금을 주면, 세계 인류가 배당금을 받으면 이 세계가 충분히 돌아가. 세계의 곡식이 모자라지 않아요. 알겠죠? 그래서 미국은 잉여 농산물을 어마어마하게 버려. 버릴래니까 아까우니까 그걸 원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줘서 안 줬어? 약소 국가에다 줬죠? 줘가지고 다음에 본전을 다시 빼가. 원조 줬으니까. 우방국이다 해가지고. 자기들 위성국가를 늘려. 그래 우리도 6.25 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먹고 위성국가가 되었어요. 맞아 맞아. 미국을 친미가 돼버린 거야. 지금 중국이 말입니다. 많은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다 막 뿌려. 그래 위성국가 만들고 있죠. 전 강대국들이 패권 국가들이 위성국가 전쟁을 하고 있어. 그런데 이번에 대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?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? 그 위성정당 가지고는 우리나라 정치 못 살린다 이 말이에요. 맞아 맞아. 미국과 중국이 위성국가 만들어 봐야 이 세계는 못 살려. 맞아 맞아. 한반도에서 나온 지도자가 하늘에서 온 지도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. 인간들의 이기주의의 그런 위선 덩어리의 지도자를 우리는 기다려봐야 헌일이야. 그래서 허경영이가 오링태선을 하든 지랄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자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? 시비 걸면 되나 안 되나? 한민족이 세계를 통일하면 됐지.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? 맞아 맞아. 알겠죠? 뭐 저 사람이 왜 오링을 하냐? 저 사람이 왜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냐? 이따오 소리 아무 필요 없어요. 오히려 여러분이 궁지에 몰리면 하늘을 붙들게 돼 있어. 여러분이 물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비명지르고 살려달라 뭐 해도 아무도 안 올 때는 하늘을 불러. 그때가 온다는 거. 나는 그때 필요한 지도자야. 알겠죠? 그렇기 때문에 내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도 안 돼. 그렇게 하면 대통령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.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.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필요할 때가 온다니까. 네? 말하면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보들이 투표해가지고 바보를 대통령을 뽑는 이런 시대는 세상 구할. 여러분이 크루즈를 탔는데 선장을 투표를 해서 뽑으면 되나? 투표 보면 그 선장이 운전할 줄 아나? 하늘에서 왔다는 자는 크루즈 기술자라는 거야. 맞아 맞아요. 여러분이 크루즈를 탔는데 아니 선장을 야 인마 네가 뭔데 선장이야? 우리가 뽑을 거야. 그 투표해서 뽑지 그래. 투표해서 선장 뽑으면 운전할 줄 아나? 그냥 충돌이야 그냥. 맞아 맞아요. 예정된 선장을 와야 되는 거예요. 예정된 지도자. 맞아, 맞아. 그 자가 딱 오면은 배를 정확하게 몰고 간다, 이 말이에요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 데모크라시. 이 데모크라시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? 민주주의를? 팔리스 가지정. 신정정치, 신정주의, 알겠죠? 네. 신정주의. 신정주의 시대가 와야 돼. 그러니까 이 데모크라시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몇천 년간 해결했나? 못했죠? 그러니까 이제 팔리스 가디즘. 신정주의. 프라비던스.
이게 뭐예요? 프라비던스, 섭리. 이 섭리의 정치가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. 맞아, 맞아요. 이 섭리의 정치가 바로 파리스 가디즘, 신정주의라는 거예요. 신정주의. 이거 민주주의에서 뽑은, 이거 뽑은 배 안에서 투표해서 뽑은 사람 배 몰아라고 그러면 충돌을 해야 되래. 아니, 지금 비행기를 탔는데 5천만 명이 탔어. 조종사를, 야, 너 조종 잘하는 놈 너 피해, 피해. 우리가 투표해서 뽑을 거야. 그래, 조종사 하나 뽑아놔보지. 비행기 추락이야. 맞아, 맞아요. 민주주의의 함정은 도둑놈들이 들어가서 투표에 응한다는 거야. 그 안에 도둑놈이 뽑힌다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여러분,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한반도에 왔다는 걸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해요.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신정주의가 이란이 하는 신정주의하고 다릅니다. 이거는 진짜 가하시, 진짜 가하시 와가지고 팔리스를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. 팔리스 가디즘. 이 시대가 내가 만들어내는 시대고 이것이 말세 성제 시부지. 말세의 그자가 온다는 거야. 맞죠? 네. 여러분은 시부지, 봐. 저 자식 저거 뭐, 저 미친놈 아니야. 이렇게 보는 거지. 그걸 시부지라고 그래. 알겠죠? 네. 그래서 내가 이는 본격적으로 정치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 정치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영성주의를 보여줘.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세계를 명령하면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에 다 와서 한국의 대통령 앞에 고개 숙여. 어? 알겠죠? 어떠한 교황이든 누구든 어떠한 종교 지도자든 텅 부어서 God, I'm sorry. 전부 다 전부 다 초경건주의. 초경건주의라는 게 뭡니까? 이 건자가 무슨 건자야? 섬길 건자야. 이거 뭐예요? 공경할 경자예요. 공경경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초경건주의.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? 에? 다른 말로 바꾸면 금욕주의야. 이 초경건주의가 여러분 앞에 등장하지 않는 한 이따우 정치인들 가지고 부이프 비니핀 만드는 정치인 가지고 여러분 맨날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의 요양 병원비를 갖다주냐,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장가가는 돈을 만드냐, 어떻게 하면 저 카드를 막느냐, 어떻게 하면 저 마이너 통장을 막을 수 있느냐, 이거 맨날 연구하다가 늙어 죽어요. 내 말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? 에? 한 번도 안정된 생활을 못하다가 죽는다니까. 이 초경건주의의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금욕주의의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의식주 걱정은 면하는 거야. 맞아, 맞아. 부모님을 봐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80이고 누워있어도 300만 원이 나와. 150만 원씩. 그래 안 그래? 부모님을 만나가도 부담이 없어. 불효 자식 소리는 안 들어. 맞아, 맞아요. 그럼 여러 번 보고 부모님한테 돈 갖다 주면 부모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? 좋아 안 해? 그렇죠? 그렇죠? 부모님은 나라에서 준다면 부담 없이 받아. 그래서 매달 300만 원 넣으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. 이 돈도 좀 전략해. 내가 다 못 쓴다. 네가 좀 가져가라.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. 좋아 안 좋아요? 이거 야 이놈아 뭐 나라에서 맨날 내 돈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거. 응?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사세요. 그거 오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도 뜨뜻하고 자식도 뜨뜻한. 야, 너 얼마
요양병원 여자가 사무장이 와가지고 내 넉 달 동안 너에만 내 생활비 안 갖다 줬다면서 요양병원비 안 갖다 줬다면서 그럼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. 야, 니 잘 안 되냐? 요새 잘 안 돼서 월급도 없습니다. 놀고 있습니다. 그래? 그럼 나는 이건 뭐 쫓겨나는 거냐? 어떻게 되는 거냐? 얼마나 부모가 불안해요. 그래 안 그래? 아버지는 자식한테 보태주고 싶은데 자식은 월급을 못 받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있고 요양병원에서는 돈 내놔라고 독촉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신세가 앞으로 많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. 나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걱정을 싹 없애주려고. 알겠죠? 부모와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